그 재미를 좀 봤어야 되는 것이죠, 김일환이. 맞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저글링은 재미를 보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였는데, 이 잠시 후 고석현 선수의 투서글링이 시간을 너무나도 잘 끌어줬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서 당황을 하고 고석현 선수가 저 빠져나왔던 저글링 두 개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면은, 뭐, 김일환 선수의 그 생각대로 경기가 흘러갔을 텐데, 차라리 결과론적으로 김일환 선수가 초반에 그냥 육저글링으로 앞서가면서 뒤로 뭐 한두 개 정도 더 생산을 해서 나중에 뭐 저글링 싸움에서 밀릴 것 같으면 성큰 지어가면서 좀 공중전 싸움을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글링 싸움 해주게 되면 빌드에서 초반에 갈렸잖아요. 당연히 고석현 선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드론 숫자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고석현 선수는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면 되는 것이었고, 김일환 선수는 계속 뭔가 쫓기듯이,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글링 컨트롤에도 뭐 그렇게까지 매끄럽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공격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네. 뭐 공격 갈 수도 있다, 수비를 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쫓기듯이 컨트롤에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가장 큰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 오버로드로 게스 채취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게 가장 컸습니다. 지금 저거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게스를 채취하고 있지 않은데 당연히 저글링 뽑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고석현도. 그래서 맞춰서 저글링이 나왔던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저글링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게스 채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글링을 계속해서 생산을 한 건데, 12도로 앞마당을 갔기 때문에 저글링 생산하면서도 무탈리크를 뽑을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고, 오랫동안 김윤환은 게스 채취를 안 했으니까 저글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건데, 나중에 공중전까지 갔는데 당연히 게스에서 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뭐 여기서 김윤환 선수가 이미 상황이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뮤탈리스 스콜지 공중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저글링에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콜지 한번 마지막 러쉬를 준비한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하지만 고석현이 또 그런 것을 당할 그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김일환 네.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레벨 차이라고 한다면 정말 빌드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만큼 실력 차이가 미세하게 작아요. 뭐 다 보고 있으니까 뭐 희극 카드가 없어요. 사실 다 공개된 카드예요. 그렇죠. 딱 뮤탈리스크 두 개 떴었을 때 그때 스콜지랑 함께 저글링이랑 둘이 다쳤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가 너무 쌓였어요. 한 4개 이상 쌓이게 되면 스콜지가 한 8개, 10개 이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러쉬가 안 됩니다. 네. 게다가 저글링도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고석현 선수가. 그리고 뮤탈을 좀 쫓아낸 다음에 저글링이 싸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스콜지 자폭도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죠. 박자가 좀 안 맞았죠. 스콜지가 뮤탈리스크에게 시선을 끌어주고, 거기다 저글링이 덮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스콜지가 4개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저게 제대로 이제 뮤탈리스크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지금 뮤탈리스크 남은 숫자는 한 서너 개 정도 됐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고석현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를 한 거죠. 네. 공포공포 시즌만 하더라도 진짜 9연패를 했던 고석현. 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팀 동료 중에 쫙쫙 치고 나간 선수가 있으니까 서로 상승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뒤에 뭐 연보성 선수나 이재호 선수, 박성훈 선수가 딱 있으니까 고석현 선수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지는, 그리고 경기력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카드를 본다면은 연보성 이재호, MBC 게임적으로 무게중심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박수범 김구현 한 3개월 전에 붙는다고 그랬죠. 김구현 쪽으로 9대 1이겠습니다만 지금 박수범은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진짜 조일장 선수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지금 김구현 선수 그 차례까지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가면 뭐 3대 1 아니면 3대 0 이게 MC 게이머의 그냥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죠.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e스포츠 중심원 게임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공부의 공세전 2라운드. 이보다도 잘할 수가 없는 연보성입니다. 거의 연보성 이영훈 두 명 좋답이에요. 맞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쭉 치고 난 9승 1패. 공부일구 시즌 10승 1패. 최근 10경기 9승 1패. 6연승 중이고요. 테란데 저그전 상대로도 5연승 중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연보성 선수가 요즘에 제대로 엔진 밟고 지금 시동 걸고 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영호가 답이겠습니다만 프로리그에서는 연보성 이영호에 결코 못 미치지 않습니다. 연보성 받아보고 다음에 맞서는 조일장. 연보성 선수는 갑자기 뭐 제각각 제제각각 나고 있다가 조일장은 아무런 상태 어두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테란전 3승 7패. 테란 상대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프로토스 상대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선수가. 메어 단계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이 하이브 운영, 디파일러 운영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물론 저건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에 테란전은 그래도 승리로 더 전환을 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조일찬 선수가 1라운드 성적이 2승 3패인데
연보성 선수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연보성 선수 1라운드가 10승 1패거든요. 그래도 민창기 선수를 에이스 결정전에서 잡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오늘 좋은 경기력 나와줘야 돼요. 네, 한정현 선수 앞에 신자로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자로 바뀌면서 그 사이드로, 센터에서 사이드로 빠지는 길이 불가능했는데 아무래도 그 센터로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 길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앞마당 쪽에서 500짜리 미네랄이 하나 한 덩어리 추가되고 6시와 12시역의 미네랄 지역을 좀 더 쉽게 먹기 위해서 좀 7시 지역과 1시 지역 쪽으로 좀 옮긴 그런 맵입니다. 네. 자, 그 리모델링이 좀 제가 보니 꽤 됐어요. 이건 열심히 단장의 능선. 그렇죠. 단장의 능선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12시와 6시 지역은 그 본진과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키는 입장이 된다면 지키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 새로 이제 생성된 그 언덕 지역에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조일장 선수 이 신단장에는 최근에 분위기 좋지 않고 분위기도 제일 좋은 연보동을 상대로 바뀐 맵에서 붙습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연보 선수와 잠깐 대화를 나눌 때도 연보 선수가 신단장의 능선 테란한테 너무나도 좋아진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엔트리에 나왔다 라고 밝혔거든요. 과연 특히나 이 연보 선수 같은 경우는 경력도 이제 5년차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맵이 바뀔 때 가장 적응력이 상당히 빠를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조일장 선수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단장의 능선 뭐 지난 그 마지막 주만 하더라 온게임넷 통해서 방송되는 경기들은 전 경기 적어도 적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참 요즘에 그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연보선 선수 요즘 진짜 잘해주고 있잖아요. 잘해주고 있으니까 맵이 바뀌어도 별로 상관을 안 해요. 네. 뭐 바뀌었냐고 물어봤는데 뭐 그런가 보죠. 뭐 이렇게 맵이 바뀌어도 승률은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뭐 잘하는 선수는 일반 스포츠로 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감기에 걸렸거나 아 이영호 선수도 36강에서 16강 스타리 갈 때도 감기 걸렸는데도 나 2대빵으로 다 끝내면서 가잖아요. 그런 약간의 변화에 초연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근의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의 분위기에 확실히 연보 선수가 앞선다는 부분이 모든 데이터라든지 뭐 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보 선수가 앞서지만 하지만 경기는 또 지켜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고속도로도 뚫리고 여러 가지 멋진 수영도 편하고 대란적으로 괜찮게 바뀐 신단지에는 드디어 연봉을 추천했습니다. 11승 찍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봉 선수는 무조건 이기겠다. 유리하니까 나와서 승리하겠다. 그런 생각이지만 하지만 조일장 선수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해왔겠죠. 그 많은 것을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나타낸다면 승리로 따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란적으로 약간의 밸런스를 수정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그 적의 장점 이것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SX는 그냥 저번에 고수했어요. 네, 그리고 조일장 선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연보성 선수가 1라운드 성적이 10승 1패인데 이 중에 저구전은 별로 없습니다.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가 개다 거의 다 테란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 이게 뭐 조일장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셋이고요. 이에 맞서는 조율장입니다. 흰색. 네, 센터에 그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저그 선수들의 가장 큰 불만이 생겼던 부분이 오버로드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마린 메딕에게 센터로 진출할 때 뮤탈리스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짤짤이 컨트롤을 할 때 뮤탈리스크 짤 컨트롤을 할 때 그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마린에게 덮쳐야 되는데 시야가 아무래도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적 안 좋아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 수정된 부분이 각 종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일 있을 화승과 SK텔레콤의 경기에서 신단장의 능선으로 토스 대 토스가 나와요. 네, 토스 대 토스 뭐 동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고속도로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모르죠. 네. 그러니까 토스가 거의 안 나오는 맵이었는데 토스 토스전이 많을 정도로 신단장의 능선 각 팀의 어떤 해석이 좀 다릅니다. 네, 한마당에 미네랄이 500덩어리 이제 추가된 부분도 아무래도 그 테란과 프로토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요. 네. 월요일 경기는 테란 토스, 화요일은 토스 토스. 그리고
수요일은 저그토스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김은동 감독, 두 번째 경기보다 조율적인 받아치기 시작해야 될 텐데요. 중간중간에 맵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버로드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예, 바닥에 지금 막 벽돌 같은 게 있죠? 이 지역은 이제 터렛을 건설할 수가 없고요. 아, 거의 그,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까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짓게끔 해주면, 저 이제 오버로드 바로 위쪽에 그 입구 있잖아요. 그쪽에 테란이 또 심시티를 하면서, 예, 건물 완성시키기 전에 이제 친수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막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최대한 이렇게 방지하게 만들어 놨고요. 네. 6시를 들렀다가 이제 드론이 상대편 쪽으로 갑니다. 뭐 인형의 뻔의 위치는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드론이 서 있던 자리에 배럭스도 많이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오버로드를 일꾼을 받기 때문에 살짝 숨겼다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야, 네, 조일정 선수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투회 처리, 테크트리를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연보 선수는 또 무난하게 원배럭 더블 커맨드를 준비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네랄까지 파면서, 예, 빈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새로 바뀐 맵이기 때문에 또 전략적인, 효용 커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먹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여기서 미네랄 파는 부분은요, 9버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만약 신버전으로 바뀌면서 맵에 좀 변화된 수정된 부분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연보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운영을 좀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린이 돕니다. 야, 연보다 바뀐 부분 그쪽에 그쪽으로 포커스 두지 않고 기존의 전략적인 포인트도 잘 놓치지 않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연보선 선수가 지금 감각적으로 딱 일꾼 정찰을 했는데 일꾼이 하나 없다 요 정도는 알 수도 또 있거든요. 일꾼 그 몇 개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딱 직감적으로 뭐 그냥 감각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감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인데 확실히 최근 기세가 연보선 선수가 확실히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경기 안에서도 좀 드러나네요. 정찰병을 빨리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돈 쓰는지 다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당장에는 이제 발업이 안 되고 있고 또 일꾼이 안 잡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벙커를 지금 당장에 건설할 필요는 없고요. 네. 두 번째 정찰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 숨겨놨다가 첫 번째 이 SCV가 잡혔을 때 들어가도 되고 미리 들어가면서 이 일꾼을 그냥 살려서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죠. 연본 선수 하면은 정말 특히 그 이 정찰을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 그리고 부지런히 정찰하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뭐 프로토스성도 마찬가지지만 저그전에서도 SCV 2기 이렇게 정찰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한 뭐 사람이 뭐 이런 얘기처럼 부지런히 보면 다 나와요. 허니 다 보고 있습니다. 본진은. 본진과 앞마당 서로 일꾼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죠. 히달스크 덴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앞마당에 게스트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해줬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앞마당과 본진은 일꾼으로 정찰을 했잖아요. 근데 레어가 터진 후에도 지금 몇 초간 정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히드라레를 받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만약에 스파이러를 올린다 이래도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연부성은 어차피 타이밍이 느려진 거예요. 저거는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러커에 대한 대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조일장 선수가 처음에 준비해왔었던 그 드론으로 미네랄 채취 그 부분을 연부 선수가 원천 봉쇄를 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러커가 뜬다고 하더라도 미네랄 벽을 통과를 해서 바로 오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오랫동안 정찰했기 때문에 벙커도 안 지으면서 저글링에 대한 수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연부성 선수가 메딕만 충원이 되면 빨리 진출 타이밍 잡아가지고 압박을 해주면서 또 그 압박 병력으로 피해 많이 주고 그냥 경기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해서 끌어먹었을 때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야죠. 예. 밥에 길맞게 저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돼요. 네, 지금 조일장 선수는 지금 7시형 멀티 지금 멀티를 지켜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영원 선수 지금 이 병력이 입구 쪽에 가서 성코론이 확인을 한다면 7쪽으로 바로 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지금 러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예. 7시를 모르 막습니까? 여기는 썬큰이라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는 썬큰도 하나 러커 변태되기 전이면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막 병력 들어왔군요. 썬큰 깨지면 여기는 재미없는 7시를 빠질 수 있어요. 예, 썬큰 완성해줘야 바로 파괴 가능하죠. 예. 그냥 바로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진 난입. 자, 들어오는 길 막고 러커 바로. 네. 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골장 선수 이 정도면 거의 피해 없이 막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진짜 다행인 부분이 7시였어요. 파이어 파이어 저글링만 있는 가운데 파이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네. 벌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보성 선수가 무엇이 좋냐면
스파이어 타임이 아니고 러커가 나왔는데 들어가면서 본진까지 나뉘면서 러커를 확인했잖아요. 이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압박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조일장도 수비를 잘했습니다. 연보선 쓴 돈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연보 선수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조일상 선수한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7시 멀티를 지켰다는 점. 3 게스를 돌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아요. 지금 조일장. 네, 이번 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조일장. 사실 7시 라인으로 달려가지고 멀티를 파괴하는 선택이 더 괜찮았습니다. 여기 하나 죽고.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연보선도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생산하는지 또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야, 정찰을 좀. 네, 스캔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정찰을 네, 꾸준히 또 해주고 있고. 네. 뭐 아무래도 럴커 때문에 부지런해요. 럴커 때문에 스캔을 아끼기 위해서 ESCB를 또 정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찰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요. 그게 나중에 몇천만, 몇만으로 바뀔지 몰라요. 대치죽 여기 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나올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시간 끌어줘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게끔 시간 끌어주면서 그 시간 벌어가지고 테크트리 올려주고 드론 추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설마 이거 만약에 치고 나와서 연부성이 만약에 치고 나와서 러커라인 걷어내면 조일장 선수가 급격하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일 기병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조일장 선수는 이제 뭐 해처리도 늘리고 뭐 자원이 풍부하다면 하이브도 좀 생각을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연보 선수도 테크트리가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또 치고 한타 병력 치고 나올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연보는 여유 있게 경기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하이브 타이밍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어가 터진 뒤에는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러커 숫자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나중에 한방 병력이 치고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병력 싸움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조일장 선수가 이 레어에서는 굉장히 힘이 강한데 하이브로 만약에 연몬 선수와 만약에 레어 단계에서 만약에 힘 싸움을 겨룬다 그러면은 이게 승리 보장이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뮤탈이에요. 뮤탈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계속해서 머리 숫자 줄여주고 그리고 뭐 하이브 테크까지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이브 테크 지금 넘어가지 않으면요 연몬 선수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싸움이 안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전에서 뭔가 좀 재미를 봐야 되면 조일장 이게 그렇죠. 길이 여는 거예요. 뮤탈리스크도 연몬 선수가 정찰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뮤탈리스크 선수도 예측을 하고 수비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야 반응 속도 기가 막히고요. 이 전에 SCV 들어가서 상대방 본진 다 정찰했죠. 하이브 느리다는 거 생각했죠. 뭐 활성화가 저그가 별로 안 되어 있는데 고급 유닛이 나와야 되는데 러커는 별로 안 나오죠. 뮤탈리스크 100% 또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연보성 진짜 네. 뮤탈이 칠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설마 저렇게 땅이 넓은데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 방금 전에 뭐 앞마당 쪽에 견제를 할 때 스캔을 뿌리고 이렇게 말을 때렸잖아요. 저그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뮤탈리스크 들어가기 겁이 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수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뮤탈리스크가 어리한 군데 치기 위해서는 숫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가 지금 많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개는 더 됐어야 되는데 한 뮤탈리스크 몇 개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해서요. 네, 근데 뭐 진짜 뮤탈이 더 추가가 안 되네요. 네. 화면상 추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일장. 조일장 선수 뮤탈리스크로 뭐 큰 피해를 입히겠다 생각을 안 한다면 여기서 스콜지 추가해줘서요. 단순히 그냥 뮤탈리스크 맞아주고 스콜지로 사이언스 베이스 잡는 용도로만 써야죠, 뮤탈리스크는요. 네. 뮤탈리스크 이제 숫자를 추가해주기에는 이제 개스도 안 되고 타이밍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고유한 뮤탈리스크로 뭔가 머리라도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방 타이밍 지금 막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브 가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병력이 많지 않아요. 시간 최대 끌어줘야 됩니다. 자, 그냥 넘어버리고 그냥 밀리면 훅 가요, 진짜. 네. 그리고 뭐 3탱크, 4탱크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수탱크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저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감 심하죠. 네, 저 입장에서 병력이 없어요. 아직도 택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곧 있으면 방사는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저 뮤탈리스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되고 이거 한타 싸움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글링과 그것을 받쳐주는 러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뮤탈이 나는 뭐 하면 해보려고 합니다만 네. 쏘지도 못하고 그냥 뒤로 빼고 있어요. 네, 하이브가 너무 늦었어요. 자 네, 이러면 능선이라도 좀 활용을 해줘야죠. 네, 뮤탈리스크 생산을 하면서 이제 가스 자원을 이제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테크트리가 늦었는데 야 이렇게 자, 되면은 능선 아래 여기는 단장의 능선이거든요. 네. 야, 디파일러 뜨기 전에 어떻게든 수비하기가 지금 연몬선수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막아내기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능선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밖에 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입로가 많아요. 마지막 능선입니다. 여기가요. 그 연보성 선수가 진출했었을 때 그 첫 능선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야, 지금 마지막 기회에요. 조일장 선수는 이번에 무조건 넘어 넘어 준비해줘야 돼. 정훈이 뮤탈이 맞아주면서 덩크를 댓글을 잡아요. 댓글을 댓글 한 번 더 이러면 그냥 이거 잡고 7시 달려요. 7시 달려요. 덩크를 맞춰주는 유닛이 없었어요. 조일장 선수. 자, 그럼 추가 병력을 버텨야죠. 시간이 필요한데 조일장 서로 지원 병력은 충원이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잘 덮쳤어요. 근데 연보성도 양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자, 신발이 댓글을 한 번만 긁으면 아 추가 병력 네. 자 버텨줍니까? 조금씩 아 한발 조금씩 못쓰네요. 야 7시 여기에 수비라인을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능선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네. 아 뺏겨버렸어요. 그럼 7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연보성은 네. 정면입니까? 이러면 그냥 충원병력이 도착하면 바로 7시로 달림표에 나와요. 지금 뒷팔로 네. 나와봤자 러커가 없기 때문에 별로 무서운 상황도 아니고요. 이 저그의 러커는요 프로토스의 드라곤이랑 비슷한 효과예요. 절대 일어서는 숫자를 줄여서는 안 되는 효과예요. 왜냐면 나오는 충원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아 결국 7시 저거 거의 무방비 상태고요. 자 연보석의 반대는 뭡니까? 내 칭의 바로 뒷팔로. 정면입니까? 뒷팔로 도망가야죠. 아 구성도 하나 못 쏘고 첫 뒷팔로가 죽어버렸고요. 결국에는 한 방에 효과네요. 네. 아, 여기 다크섬이나 저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주역은 멀리 다이빙 안 받아 깨지면 어떡합니까? 기지가 되어 넣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조일장 선수 너무 애매했어요. 진짜 뮤탈스크 생산하기 전에 바로 빠른 하이브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레어에서 힘싸움만 준비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하이브 타이밍, 디파이어 타이밍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역전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나왔고요. 이게 무엇보다 이게 오늘 경기가 연보성 정찰의 힘이에요. 정찰이 안 됐으면은 처음에 그렇게 진출 못합니다. 저글링도 많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진출했다가 저글링한테 까먹혀버리면은 그 다음 러프한테 완전 조이기라인 나가면서 조일장 선수 그런 시간이 오는 건데 아예 다 봤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왜 진출 안 합니까? 저글링 진짜 없는 거 아니까 진출하면서 타격 주니까 이런 그림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조일장 선수가 준비해온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연봉 선수가 다 이제 봉쇄를 해버렸어요. 네. 준비해온 건 정찰되면 모를 수 없거든요.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어려워요 이제는. 네. 너무 어려워졌어요. 건물은 못 지켜요. 지금 드론 몇 개 달리고 말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 병력 계속 오면 연봉 쪽에서는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무서운 병력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자 여기도 아 러프가 없으면 밀려야죠. 네. 없죠. 아 그냥 해철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정면 달려들면 지금 업무 예상은 그냥 여기를 쓸리는 거예요. 네. 저 히드라가 반업도 안 돼가지고 예 뛰어가는 거는 귀엽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러커도 없기 때문에 7시 라인 그냥 파괴되면 경기 끝입니다. 네. 아 연보성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잘하는 것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정찰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감이 정말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보 선수가 처음에 그 정찰로 드론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도 바로 한시적으로 가서 마린이 빈내를 채취하던 드론을 커트를 해주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보면 오늘 공격 하나만큼은 연보 선수가 역시 살아있어요. 네. 그 살아있는 연보 선수도 의식한 조일장 경기가 덕보예요. 네. 저글링을 좀 더 초반에 좀 숫자를 불려놔서 SCV도 좀 일찍 잡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연보성 선수가 알 처음부터 거의 중반까지 다 보면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일장 선수가 아무리 좋은 빌드를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네요. 네. 안타까워서 조일장 연보성 2승 1패 11승 1패 승률 계산까지 끝났습니다. 이호원 학생은 91.7%예요. 이렇게 되면 다승환 경주 결국에는 이제 3라운드 때 결판이 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순위 상위권에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승환 딸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더 높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연보성 팀을 거의 이끌고 있는데 근데 혼자만 다 10승 1패 혼자만 있어가지고는 경기가 안 되거든요. 팀도 안 되거든요. 근데 10승 1패짜리가 11승 1패짜리가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왔다면 1승 뭐 나오면 거의 95% 이상은 1승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또 MBC 게임이어로에게는 그게 네. 또 연보성에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병력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연보성. 네, 이 타이밍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저그 입장에서는 네, 일곱 시역도 갈 수도 있고 한마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정말 그 연보 선수가 앞마당 쪽으로 왔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조일장 선수는 그리고 연보성이 정확하게 상대방 체제를 100% 체크를 못 해줬으면 지금 거의 뭐 한 치 뒤로 백하는 그림도 없이 바로 왔잖아요. 이렇게도 못 옵니다. 파벳이 없기 때문에 저걸로 한 부대에서
한 몇 기만 더 있으면은 이 머리는 그냥 잡아먹을 수가 있었는데 허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조회장 선수는 이렇게 럴커를 생산한 이후에 좀 늘어났고 그리고 뭐 뮤탈스크의 체제 전환, 하이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마린 메딕이 올라와 버리니까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저글링 계속 생산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었고요. 좀 괜찮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파이어배 두 개를 숨겨놨다가 들어가는 세지까지 발휘해주고요. 저 첩병력이 7시로 가가지고 7시 멀리 파괴됐으면 연보성 선수가 더 쉽게 이겼을 거예요. 아 이번 공부의 이름을 쓰는 이제 자스 공동일이 이영호와 나란히 자신의 이름으로 연보성의 모습을 하게 됐고 이제 3세트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이재호와 김동건의 대결인데 김동건 해볼만 합니다. 요즘 이재호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깔끔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건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 팀을 옮기고 나서 프로리그 3승 4패고 이 정도면은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요. 그렇습니다. 만약 김동건이 죽는 것을 든다면 4세트는 6년급 김규원이 나오고 이러면 애결 나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토요일에. 그렇습니다. 김동건 선수 잊어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재호 선수 잡으면서 자신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지 3대0으로 반대로 그냥 전화가 될 것이지 잠시 후 양 선수들의 3세트로 돌아오죠. Jesus, stop.